아니면은 어느 특정 타이밍 이전 하기 전에도 아 내가 솔로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. 네. 아 솔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IOI 활동을 끝나고 나자 자연스럽게 솔로 활동을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솔로가 되었고 그리고 더블랙으로 가게 되면서 아 이제 그때 이제 솔로로 준비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늘 이렇게 데뷔 솔로를 하게 된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?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네 축하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IOI 활동이 끝난 게 이제 16년 그 정도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 동안에 개인 활동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동안에 같이 하셨던 멤버분들은 다 뭐 솔로든 뭐 팀으로든 다 데뷔를 해서 활동을 하셨고 계셨는데 네. 손씨는 이제 아무래도 행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잖아요. 그래서 네. 본인 스스로도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아 빨리 데뷔를 해야 하는 건가? 아니면 뭐 좀 다 이렇게 동료들은 다 활동 중이고 같이 했던 친구들도 데뷔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늦어지는 게 좀 괜찮을까라는 좀 여러 가지 불안감이라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네. 그런 거에 대한 좀 뭐 생각이나 어떻게 좀 이겨내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두 번째는 솔로로 일단 데뷔를 하셨으니까 나름 그 생각하는 스타일이나 그런 지향점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굳이 뭐 선배들의 스타일을 제가 뭐 여쭤보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느낌의 솔로 가수로 성장을 해가고 싶은지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. 자 먼저 친구들이 먼저 데뷔를 하고 내가 늦어지는 걸로 인한 어떤 불안감 그런 네. 것들을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전 3년 동안 불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. 네. 당연히 불안하기도 했고 어떡하지? 라는 생각도 하면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어리지만 그래도 전 개인적으로 제 그 대중분들에게 나타나지 못한다는 그 아쉬움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. 굉장히 네. 아깝고 저도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. 그래서 지금이나마 이렇게 데뷔를 해서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3년 동안 못 보여드렸던 거를 마구마구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시점에 저의 생각인 것 같아요. 네. 또 다른 멤버들이 먼저 데뷔해서 부럽거나 진짜 좀 좋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항상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얘기도 가끔 많이 나누기도 하고 멤버들이 먼저 데뷔를 했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거랑 저랑 다른 상황인 거니까 각자 상황이 있었기에 막 불안을 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혼자 희망을 가지고 계속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. 곧 데뷔하겠지 라는 생각에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향점 솔로로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싶다? 어떤 아티스트로? 어떨까요? 예전에는 IOI라는 걸그룹을 했었어가지고 춤추면서 걸그룹 노래를 팀으로 해가지고 멤버별로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불렀더라면 지금은 이제 솔로로서 제가 한 곡을 다 부르고 하는 그런 면이 많기에 저는 조금 작사 작곡도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좀 더 아티스틱한 면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할 거고 노력을 네. 할 것 같습니다. 자 이게 좀 실례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. 그냥 뭐랄까 롤모델이라고 할까요? 물론 본인만의 색깔이 있지만 선배들 가운데 여성 솔로 가수 선배분들 가운데 아 나 이런 분이 좀 좋다 이렇게 되고 싶다 하신 분이 계실까요? 많은 분들이 이분을 롤모델로 삼으실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여자 솔로로는 이효리 선배님이 굉장히 멋있으신 것 같아요. 왜냐면 한 컨셉만 한 게 아니라 또 섹시한 컨셉만 한 게 아닌 밝은 것도 하시고 여러 가지 컨셉을 보여드리는 게 너무 멋있고 되게 매력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이효리 선배님처럼 여러 가지 컨셉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었으면 합니다. 좋습니다.